이번 에피소드는 카피와 무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장에 Making Copy Types라고 하는 예제가 있죠. 보시면은 Instruct Dummy라는 것이 있고 여기다 Delive에서 Copy Div가 되어 있습니다. Del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트레이트를 공부했었잖아요. 거기서 언급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트레이트를 자동으로 임플멘트하는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Delive Copy Debug라고 하면은 Automatic Implementation of a trait. 이게 Delive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Delive. 그래서 Delive Copy Debug라고 하고 다음에 데이터 구조가 밑에 나오잖아요. 얘두 개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은 어떤 의미냐니까 아래에 있는 struct라고 하는 더미는 copy와 debug 두 개의 트레이트를 implement하게끔 코드를 구성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메타라고 표현하죠. 메타. 코드를 만들어내는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implement 어떻게 하나요? impl에서 copy for dummy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요 딜라이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카피 디버그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 요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니까 보통 이제 let a equal b a에 어떤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뭐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런 다음에 let b equal a 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니까 뭐 let c equal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좋은 게 있네요. 벡터 이렇게 하고 다음에 let d equal c 이 경우입니다. 요두 개의 경우 둘다 데이터가 있고 하나 데이터를 먼저 어자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variable의 값을 다른 variable로 넘기는 거잖아요. 같은 구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copy라고 얘기를 하고 copy라 그러고 이 경우는 move라고 표현합니다. copy와 move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메모리 주소 내에 b 같은 경우는 스택에 바로 데이터와 데이터의 이름, variable이죠. variable의 이름과 데이터가 서로 딱두 개가 쌍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copy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b는 9죠. 현재 b는 9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e equal b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a, b, c, d에서 e라는 게 만들어지고 e에는 뭐가 들어가냐니까 요 b의 주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E의 값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카피 방식이에요. 이렇게 카피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스택 내에 데이터가 이렇게 위치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Move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 A 말고 지금 여기 어디 있나요? 이게 9998이니까 C구나. C 이끌어는 벡터 123돼 있죠. 그런 다음에 F 이끌 C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A, B, C, D, E 위에 F가 하나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F equal 요 C의 값, 요것이 복사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C가 사라지고 C 자리에 F가 딱 들었습니다. 요게 move예요. 차이가 있죠. 어떤 경우에 이런 move가 되고 어떤 경우에 copy가 되느냐면은 이렇게 move가 되는 경우는 포인트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포인트 변수에 의해서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포인트 변수 F는 9998에 있는 요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고, A는 스트링 요 푸라고 스트링 얘를 여기 있는 스트링 그냥 푸가 아니라 스트링 프람 푸예요. 요거랑 그냥 푸는 좀 다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지금 현재
F, G까지 오게 G equal A라고 합시다. Let G equal A. 그럼 G에 A를 담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G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A의 값의 포인트의 변수가 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가 사라지고 A가 G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A, B, C, C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무브의 경우는.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스택에 있는 경우에는 카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힙에 있는 경우에는 무브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지금 D를 보시면은 D는 어떻게 되나요? D 여기 어디다 좀 적을까요? 요거 다 이해하셨죠? 지워도 되겠죠? 지우겠습니다. 지금 D는 보시면은 D는 요 뭐예요? 저기 여기 좀 깨져버렸구나. 다시 그러면 D equal F 할게요. D equal reference F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D는 지금 F가 있는 가리키고 있는 값을 레퍼런스 한다고 지금 적어놨죠? 그러면은 D는 이 F의 주소 0003이 이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Let D equal reference F라고 하면은 이거는 move도 아니고 copy도 아니에요. 그냥 reference예요. reference 참조한단 말이에요. 참조. 다른 말로는 reference를 다른 말로는 borrow라고도 표현합니다. borrow 빌려온단 말이죠. 빌려오는 거예요. 요거는 빌려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and로 하는 경우. 빌려오는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그 스택에 있는 그 바로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gh 이꼴은 이꼴 b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0002가 되겠죠. 0002가 되고 얘는 레퍼런스가 됩니다. h 이꼴 레퍼런스 몇 번이죠? b가 되죠. 레퍼런스 b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 B는 지금 데이터가 바로 있는 경우, 스택이 있는 경우고 이 경우는 레퍼런스 F. F는 데이터는 힙에 있고 힙에 여기 있고 다음에 힙에 있는 번지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한 변수 F든 그렇지 않은 변수 B든 레퍼런스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그 해당 셀의 주소 지금 H 같은 경우에는 0002 이죠. 얘의 주소를 레퍼런스하고 있고 그리고 D는 맞나요? D는 F의 주소. F죠. 그렇죠? 얘의 주소의 0003을 레퍼런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카피라고 하는 걸 봤었죠. 카피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무브 봤었죠. 무브가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혹은 보로우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보로우 하는 요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요 그림들 보시면은.